발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일정이 지금 상당히 팍팍한데요. 여러분들 되게 잠깐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프로그램 중에 고려대학교 박물관 트립이 있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박물관이.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오래 가면 오신 김에 그런 기회를 한 30분간 저희가 안내자에 따라서 그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종합상황실, 그 BEMS라고 그러죠. 에너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 구축된 현황을 여러분들이 잠깐 가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오늘 그 오신 그런 그 목적을 잘 그 이해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오늘 워크샵하고 또 중간보고서, 또 2학기에 여러분들 활동 그 중간보고서라든가 또 결과보고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 기준을 중원대 이용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저쪽.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원대학교 이홍찬입니다. 저는 본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에서 인재 양성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에 김윤혜 회장님, 경례사의 신유치 이사장님,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의 구자강 교수님께서, 또 기후변화 그린리더의 역할, 또 하승수 녹색당 위원장님께서 기후변화, 원전과 에너지 전환이란 특강을 해주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도덕적인 일관성,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셨죠. 또 열정.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후에 그린리더의 시대적 정신을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든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기준 관련해서 저한테 할애된 시간은 10분입니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지원팀 현황입니다. 첫 번째부터 충남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중원대, 인천대, 고려대, 인천대, 연세대, 또 멀리서 한국해양대, 신한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해양대, 고려대학교 이렇게 해서 14개 팀이 접수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본 학생이 대부분입니다만 여러분들 이미지라든지 여러 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밝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와 같이 그린리더나 또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봉사한다는 자원 볼런티어 개념으로 여기 참여한 그런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은 향후에 이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이런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향후에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력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또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배정 관련해서 참가 신청서를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특별한 미션을 드린 게 아니라 자유 형식으로 또 대학 실정에 맞게끔 자유 기술 형식이라서요. 참가 신청서 관련해서는 한 10% 정도 배점을 좀 할 예정이고, 이제 중간 보고서 평가에 30%, 최종 보고의 평가 60%에서 전체적으로 100%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사 말씀에 있어서 회장님께서 언급을 한번 어나운싱 하셨습니다만, 10월 중순 20일경에 중국에서 하는 제2회 아시안 컨퍼런스 온 캠퍼스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ACCS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 중간 보고서 평가까지 일정상 거기에서 이제 순위를 상위 세 팀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도의 양식을 다시 제안하겠습니다만 중간 보고서의 그 한글 파일과 그다음에 그 PPT 형식의 파일도 조금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 데드라인으로 해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한 1, 2주 정도 심사해가지고 10월 20일경에 있는 최종 팀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관련해서는 에너락에서 지원하는 예정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차평가표 관련해서는 이건 사례입니다만 그 환경부 주관사업의 그린캠퍼스 조성지원사에 보면 그 왼쪽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운영, 두 번째가 교육 및 연구, 참여 확산, 그리고 친환경 교정 조성이라는 네 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세부 중간 항목이 정책, 운영 조직, 모니터링, 뭐 소비, 교육과정, 뭐 캠퍼스, 에너지, 온실가스, 폐기물, 여러 가지 녹지 조성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환경부 관련 그 연차평가표인 거고 여러분들 우리 그린리더 활동은 여기에 모든 항목을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유기술 정식이 돼 여기에 최대한 여러분들 그 신청서하고 중간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메인으로 해서 배점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평가에 참가 신청서에 있어서 얼마나 근접했는가 목표 달성도 관련하고 그 다음 추진 방법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위한 추진 방법과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있어서 적절히 했는지 그리고 하단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지난 과거에 뭐 축제 기간이라든지 리사이클 뭐 서약서 등등 사진을 제가 일부 가지고 있는 걸 캡처해서 여기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충실화했는지 그래서 목표에 달성도라든지 성과 지표, 예산, 향후 계획 등등이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내 외 조직과 협력한 부분, 그래서 이제 그린 캠퍼스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추진 사업단, 그 다음에 교내 행정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학생회와 연계돼서 아니면 축제 때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평상시 때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뭐 강의실 불끄기라든지 파워포인트 뭐 그 전원 끄는 거 이런 등등 부분 포함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또 녹색문화를 전파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현재는 대학생입니다만 또 인근의 초등생 또 중고 학생들 아니면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어떻게 뭐 연계한다든지 지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 지금 손 들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참가, 예. 네. 바뀌어도 큰 지장 없습니다. 중간 보고서가 가장 좀, 이제 오늘 오후 되면 나름대로 또 미팅, 소그룹 미팅 있으시죠? 소개 시간. 그러니까 작년에 또 우수 사례 두 대학에서 하는 부분은 어느 벤치마킹 하시고요. 여러분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그 미션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액션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것이 타 대학 사례라든지 이런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여러분 대학에 맞는 그런 부분을 중간 보고서 충분히 기술하시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액션도 나름대로 세부적인 부분도 프로그램 계획도 세우시고 9월 개학해서 아니면 8월 말부터 개학한 대학도 있겠습니다만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실천하는 부분 또 기존에 선배들이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 100% 했던 활동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선배들이 했던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나름대로 그 지속가능한 그런 그 연속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네. 관계 없습니다. 예, 보고서에 다 수록하셔도 돼요. 과거 선배들이 했던 건 이제 역사도 중요한 거고요. 히스토리.
단 1년의 단타성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부분도 있으시면 추가를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없으시면 또 쉬는 시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따로 질문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또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 중원대라고 있어요. 그 충북 괴산에 있는데요. 이제 한번 그 가보시면 정말 그 웅장한 그런 그 캠퍼스를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그 우수한 그 대학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중원대학교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워크숍을 하시는데 지난 그 5기 때 그런 그 우수 사례로 수상을 받은 팀들입니다. 우선 그 카이스트 팀이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5기 그린리더에서 대상을 수상한 카이스트 징크 팀의 지금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주석준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지난 저희가 발표했던 자료를 그대로 차용해서 좀 실질적인 팁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린인 카이스트의 약자로 징크라고 읽고요. 그래서 뭐 이런 구성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됐었고 제가 오늘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린 캠퍼스를 만드는 이런 그린리더 활동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학술활동, 대내외 소통, 대학부 프로젝트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술 활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 그린리더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은 좀 기발하거나 아니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이런 신선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에 집중하다가 정작 이 그린리더 활동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그 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를 설정하고자 좀 진행했던 활동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저희끼리 또 그 다음에 대학우 대상으로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통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학술활동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난 테드엑스 징크라고 해서 그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테드라고 강연을 하는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저희 그 징크 구성원들끼리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이것에서 차용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주제는 그린 트랜스포테이션, 아니면 각국의 친환경 축제 사례, 녹색 디자인, 도시농업, 업사이클링, 최신 기술,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발표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저희 학교의 특성상 그 이공계 분야의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전문 지식들을 차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터뷰는 주로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교수님들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린 캠퍼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야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나눠봤었습니다. 네, 카이스트 윤석환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윤석환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윤석환 교수님은 생물학적 정화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하시고 계셨고요. 저희 학교에는 오리 연못이라 해서 연못이 작게 그 랜드마크 형식으로 있는데요. 그게 여름이 되면은 약간 녹조 현상 이런 걸로 오염이 많이 돼서 이거에 대한 정화 처리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교수님과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그린 리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학우들과 소통을 하는 장을 마련했었는데요. 그래서 활동 소식에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쉽게 그러니까 학우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 그리고 전문적인 환경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포스팅을 하고 학우들의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차 좋아해 이렇게 줄여서 징차라고 하는데요. 징크와 차를 합친 말로써 징크나 아니면 환경 활동 그리고 그린 캠퍼스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 혹은 그 학우들과 그리고 그 교직원분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저거는 모바라고 해서 모두의 바이시클 그 공유 자전거 관련 그 벤처를 창업하시고자 하는 저희 학교 학우분들과 모여서 얘기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그 저희 학교에 있는 청소 용역 업체 분들과 만나서 어떤 것이 잘 되고 자원 재활용과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대학우 프로젝트는 주로 캠페인 활동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캠페인을 설명하기 앞서서 분리수거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가 기숙사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주하다 보니 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줘야겠다 해서 분리수거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제작 과정은 시설팀 용역 직원분들과 함께 그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현재 지금 각 기숙사마다 쓰레기통 앞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면지함을 설치를 해서 그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은 도서관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이면지를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해서 했었는데요. 시행착오 끝에 저런 그냥 시중에서 파는 철제 장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거를 사서 도서관과 저희 교양분관이라고 해서 약간 독서실 같은 느낌의 장소에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야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젓가락함을 설치를 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젓가락을 거기다가 모아서 그걸 재활용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진 비타오백 박스를 재활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북측 기숙사 7개동의 휴게실에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스쿨팜을 진행을 했는데요. 스쿨팜은 저희가 이렇게 상추를 재배해서 이거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스쿨팜을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이번 달에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농사징설이라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성 리더십 3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학생 강사가 그 이런 저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징크 역시 그린 캠퍼스 만들기라는 강의를 그 지금 한 3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진들은 인성 리더십 3 활동을 했던 사진들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습관 꿀팁이라 해서 그 앞에 보셨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제작을 해서 학우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올렸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지금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축제 때 좀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고 싶다 해서 저희가 카이스트 포스텍 학생 대제전이라는 축제와 캄프라는 축제 이렇게 크게 있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카이스트 포스텍 학생 대제전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활용됐던 그 쓰레기통 큰 거 두 개 세워놓고 뭐 아이언맨이 좋으면 이쪽, 캡틴 아메리카가 좋으면 이쪽 이런 것처럼 좀 쓰레기를 재밌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비용 및 제작 문제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의 도움으로 대신에 그냥 일반적인 재활용 쓰레기통과 쓰레기통을 분리해 설치를 추가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캄프에서는 이 비용과 제작 문제로 하지 못했던 것을 그 한 대학원생 그룹과 함께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직접 실천을 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부스 운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 때 그 쓰레기통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캄프 때 그 카이스트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이라 해서 여기서 저희가 부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친환경 부스에서는 헌옷으로 팔찌를 만드는 활동을 저희가 그 학우들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지도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그 카이스트에는 좀 녹지가 많이 조성돼 있다 보니까 이 되게 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우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목격했던 이것들을 그러니까 동물들을 바탕으로 생태계 지도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자전거라는 줄임말로 모바라는 것을 아까 말했다시피 같이 함께 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이 당시에 마친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차를 통해서 이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고요. 그 이게 처음에 한 학기를 하고 종료를 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현재 논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좀 개선을 한 후에 다시 실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고요. 앞으로 남은 일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2016년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미 완료를 다 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운영과 그다음에 뭐 테드엑스, 그다음에 연사 초청 강연회 역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부 대상 프로젝트 분리수거 가이드라인 부착, 생태계 지도 완성, 농사 징설 배포 등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3 역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크라는 단체로 저희가 있다 보니까 좀 지속 가능한 활동들의 그런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활동을 했던 것들이 또 미래에 그 징크 부원 혹은 다른 뭐 학우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희가 또 자료를 계속 남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일을 보니까 거의 뭐 국회의원이 선거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학점 제대로 받으셨는지 재밌으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너무 많은 종류의 일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어떤 기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네.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으신지 네, 일단은 이렇게 되게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이렇게 팀 4명만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한 사항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여기서 집중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모바라고 해서 모두의 자전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희 학교가 기숙사에서 통학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좀 자전거가 없는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스쿠터를 다른 학교들보다 되게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개선하고자 공유 자전거를 좀 학교에 정착시키는 게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그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는 타슈라는 이미 자전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타슈는 그 미성년자는 빌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정된 스테이션에만 에서 지정된 스테이션에서만 이렇게 대여를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모바는 그에 비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쉽게 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이 지정되지 않아서 그냥 아무데서나 대여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자전거 공유 자전거 프로젝트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네 제가 꼽은 것은 저 프로젝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매번 뭐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또 좋은 그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그 중원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원대학교 그린리더 3C팀의 발표자 문준호입니다. 저희 3C팀은 도전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이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에서 학생들과 함께 그린 캠퍼스를 만들자는 뜻으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그린리더 3C팀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개선 희망이었고 그 다음은 캠퍼스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활동 그리고 학생식당 음식문화 개선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진행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잔반량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절반의 학생이 예 그리고 절반의 학생이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교내 공중도덕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80% 이상의 학생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3C팀은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활동은 저희 동아리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를 만드는 자원재활용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식당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잔반을 싫어하는 아이인 잔시리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원대학교 부속유치원에 꿈꾸는 반에 찾아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 그리고 분리수거 물 절약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축제 기간 때 행사 부스를 설치하여서 그린사학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린사학서는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학서로 학생들이 직접 서명을 하여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종이컵 절제 운동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종이컵 절제 운동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가져온 병이나 텀블러에 저희가 만들어온 생과일 주스를 담아주는 행사였습니다. 이와 함께 머그컵도 같이 증정을 하였었습니다. 15년도에 저희가 활동한 9개의 활동 중에서 7개의 활동이 성취도가 예상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주 좋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16년도 상반기에는 총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진행하였던 잔시리 캠페인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잔시리 캠페인은 학생 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5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잔시리 캠페인은 학생이 잔반량을 감소시키면 식당은 식단을 개선시켜줄 수 있고 이는 바로 환경보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학생과 식당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잔시리 캠페인은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잔시리 참여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벽보를 만들어서 학생 식당 세 곳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잔시리 이벤트 참여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잔반이 없는 사진을 저희 동아리 회원에게 보내면
많이 보내는 순서대로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1명의 참여자가 있었고 8명의 참여자가 상품을 증정받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숙사에서 약 2,000명의 학생들에게 참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잔반량 최소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송을 2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는 남김없는 나의 식사, 그리고 개선되는 우리 식단, 먹을 때는 알맞게, 버릴 때는 가볍게, 먹을 음식은 푸드, 남김 음식은 배드라는 인상 깊은 문구를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 학생 식당 퇴식대 옆에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잔시리 캠페인의 결과는 학생 식당의 기록을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4월과 5월의 매일의 잔반량을 체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파란색이 4월의 잔반량이고 주황색이 5월의 잔반량입니다. 보시다시피 한눈에 봐도 5월의 잔반량이 4월의 잔반량보다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데이터로 산출해내보면 19.19%의 잔반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의 식수는 2만 6천여 명이었고 5월의 식수는 1만 8천여 명으로 학생 식사 횟수가 오히려 31.2% 감소하여 잔반량이 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시행기간이 매우 짧았고 식단이나 계절적 요인 등 변수로 인해서 한 달간의 측정 기록은 정확한 기록을 얻어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저희 그린리더 3C팀은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학생들이 잔반량 최소화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저희 팀은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로 실질적인 잔반량 감소를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활동한 캠페인은 저희 그린워킹이었습니다. 그린워킹은 교내에서 엘리베이터의 사용이나 대중교통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의 개인의 건강 증진이나 에너지 저감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린워킹 캠페인은 4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8주간 진행했습니다. 그린워킹 캠페인은 데이터 비교를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실천군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대조군으로 분리하여 진행했습니다. 각 학생들은 모두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활동 전후에 인바디 검사를 진행하였고 활동하고 있는 매일의 만보기 횟수와 엘리베이터 사용 횟수 그리고 대중교통 탑승 횟수, 계단 이용 횟수를 매일매일 기록하여 그것을 건강 증진량과 에너지 저감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린워킹에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의 통일성을 위하여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헬스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타유타우사의 만보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시간은 저희 1교시 강의를 듣기 위해 보통 학생들이 일어나는 8시부터 기숙사 점호 시간인 11시를 측정 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측정된 기록을 저희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게 되면 그 기록을 저희가 두 달간의 기록을 모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기록과 전에 개인의 인바디 검사지를 이용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량을 계산하고 이 기록과 대중교통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교내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전력 소비량과 함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는 화분 만들어 가꾸기라는 행사와 그린 카페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분 만들어 가꾸기는 저희 학교 내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화분으로 삼아서 모종을 심어 기숙사에서 기르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린 카페는 축제 부스에서 아까 생과일 주스를 나눠주셨던 것 같이 다양한 메뉴들을 만들어 교내에 있는 원빈이라는 그 카페 바리스타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지금 카이스트하고 중원대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다음으로는 지금 뭐 진행이 상당히 그 타이트하고 인텐시브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뭐 쉬실 분들 간혹 그 나가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그린 캠퍼스를 총괄하고 있고 또 그 녹색 서울시 녹색 그 시민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환 선생님께서 또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 또 홍보 업무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그린 리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그린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환입니다. 멀리 고려대학교까지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참고로 그린 캠퍼스가 뭔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린 캠퍼스가 뭐라는 개념이 딱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린 캠퍼스는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피 캠퍼스입니다. 그 왜 그런 결론이 나왔냐면 외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어떻게 보냐면 작은 대학, 큰 실험실 또는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해요. 이런 공간에서 대학생이나 대학 구성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학 생활의 질,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운동이 그린 캠퍼스거든요. 그래서 그린 캠퍼스 하면은 막연하게 잘 와닿지 않는데 쉽게 해피 캠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린 캠퍼스가 그런 거구나 그러면 대학에서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나나 또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대학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대학에서 하는 그린 캠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린 캠퍼스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실천 활동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뭐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 예. 그, 제 6기 그린 리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행사 일정인데 이거는 그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제가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오셨으니까 고려대학교 박물관하고 종합상황실을 이제 그 가서 견학하시게 됩니다. 그 대학 박물관 중에서 아마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그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있고 또 현대 미술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뭐 박수근 그 화백의 작품도 고려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이제 그 컨트롤을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에너지,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그런 거를 트리플 한 곳에서 합니다. 이따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 뭐, 여기서 끝나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없는데요? 또 있어요? 아, 예. 그 그린 미션은 UCC를 제작하는 건데 3분 내에 동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그린 캠퍼스 실천 활동을 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캠퍼스 이제 추진 현황에서 각 팀별로 해당 그 학교에서 현황 조사를 뭐 담당자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그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로요. 그다음에 제출은 9월 19일까지 한국 9월 30일 날로 정정해 주시고. 예, 9월 30일까지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로 그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화일은 한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활동으로는 캠프에서 기획한 내용을 2학기 중에 이제 그 해당 대학에서 시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중순에 중간 보고서를 활동 중간 평가 저희들이 할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활동에 필요한 팀별 활동비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신 후에 입금 처리해 드릴 거고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발표를 통해서 그 우수한 팀을 갖다가 시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이 한 학생들은 한중일 그린 캠퍼스 이렇게 협의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참가하는 특전을 주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그 미리 드렸는데 애습을 안 해오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중일 그 부분은요 중간보고서까지로 평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보고서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12월 달에는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와 서울 그린 캠퍼스 협의회 공동으로 세미나를 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최종 보고서 발표 기회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진행이 원래는 이 학예 캠프가 1박 2일 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됐던 건데 너무 인텐시브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순서는 솔직히 조를 이렇게 그 구성을 해서 조별 토론 시간인데 그 시간이 좀 그 다르게 좀 그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4개 팀이 이렇게 그 참가를 해주셨는데 각 팀별로 한 3분씩 뭐 조금 많게는 5분 이내에 각 팀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그 57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그 참가 팀이 나와 있고요. 오늘 뭐 이 참가 인원이 다 안 오신 분도 있고 뭐 또 좀 변화된 인원도 있겠지만 14개 팀은 다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이렇게 자기 팀을 소개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시간을 그 잡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참가한 팀, 그 다음에 또 향후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그 한 3분 스피치, 4분 스피치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그린 폴리스 신한대 팀이 나와서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일단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한대학교 그린폴리스 팀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부터 학교 그린 스타트 되고 나서부터 시작한 동아리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하다 죄송합니다. 좀 긴장이 돼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저희 역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던 활동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린 폴리스 활동의 주요 목적은 환경의 지속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속적인 활동을 목표로 하고 매년 같은 활동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발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매년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텃밭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텃밭 활동만 했다면은 작년에는 그러면은 올해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 농업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토종 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할 얘기가 더 있나?
아, 또 저희는 또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교 이번 2학기 때부터 저희 동아리방을 환경학 죄송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저희 동아리방을 환경학교화해서 다른 그 일반 학생들한테도 환경교육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많은 활동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중간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신한대학교 참가팀한테는 미안한데요. 이 발표도 그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네, 신중하게. 또 아주 조리 있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팀, 에코팀을 고려대 팀. 인사해.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 에코팀입니다. 저는 산업경영공학부 이원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산업경영공학부 최재인입니다. 저는 산업경영공학부 전성우이고요. 반갑습니다. 이명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 같은 산업경영공학부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따로 동아리나 단체가 아니라서 역사가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끼리 넷이 모여서 이번에 공모전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름이 에코팀아린 이유는 저희 산업경영공학부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과예요. 그래서 최적화, 옵티말이 저희 과를 대표하는 단어라서 이 그린 활동에 나오는 에코랑 옵티말을 합쳐서 에코옵티말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할 활동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활동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학교를 떠나도 그 시스템 계속 남아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할 거가 학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되는 현수막과 그다음에 인쇄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현수막은 저희가 학교 쪽에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업체랑 컨택이 되게끔 할 예정이고요. 인쇄물에 대해서는 에코폰트라고 해서 잉크량을 줄일 수 있는 폰트를 학교 컴퓨터 또는 학교 외에 있는 문화사 인쇄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이용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최적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통 위치를 최적화시켜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많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NS 활동을 위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이용해서 그린 리더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증샷 또는 인증 동영상을 제보 받을 예정입니다. 그린 활동에 관련된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중점으로 둬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MC 그린 인천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게 된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아영 김유경입니다. 네, 먼저 MC 그리라는 팀명을 지을 때 처음에 생각한 게 MC의 약자는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이고 그리의 약자는 그린 리더로 그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하여 그린 리더로서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도 저희 학교가 그린 캠퍼스에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활동하게 될 이제 몇 가지를 활동을 정해봤는데요. 계획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SNS를 이용해서 그린 캠퍼스를 홍보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인천대학교 기후변화 동아리인 타디그레이드라는 이제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린 캠퍼스 활동을 이제 홍보하고 또한 환경 관련 이제 퀴즈 같은 그런 재미난 것들을 이제 게시해서 많은 학우분들에게 흥미와 이제 더불어 환경 관련 지식을 향상시킬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자가 발전기가 부착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해서 솜사탕 같은 걸 이제 만드는 활동을 계획했는데요. 이제 직접 페달을 밟아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솜사탕을 만들어 이제 흥미를 주며 이제 에너지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내 컴퓨터실이나 이제 공공 컴퓨터에 이제 절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제 소비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분담해가지고 아주 잘 발표를 잘하셨습니다. 다음 팀 한소아소 고려대 팀 아주 준비 지금 나오고 있군요. 환경 책상 앞에 있지 말고 나가 뛰어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환경보호기획단 쿠셉에서 나온 한소아소입니다. 저희 쿠셉은 고려대학교 2012년부터 활동한 고려대학교 환경동아리이고요. 2016년 4월에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학술지부인 이콜지부와 홍보지부인 MI지부 그리고 유기견 관련한 단체에서 봉사하는 동물지부와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지부 그리고 회장단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학교 도서관에 이면지함을 설치하여 종이를 낭비하지 않는 이면지 설치함 활동을 했었고 또한 폐 양말을 이용하여 에코 슬리브를 나누어주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또한 텀블러를 가져오면 커피를 나눠주는 간식 행사와 그리고 팔찌를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나눠주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타 대학들과 연계하는 어스앤어스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교 동아리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는 기회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이콜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송아영이라고 합니다. 이콜지부에서는 학술 동아리로 저희 1학기 동안은 생태도시 그리고 식량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과 종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조사해와서 격주로 컨퍼런스를 열어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동물지부의 박소현입니다. 저희 동물지부는 유기견 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1학기 때는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교내 축제에서 유기견을 위한 팔찌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했고 이것을 앞으로 유기견 센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그린 캠퍼스 활동과 더불어서 교내 동물에 대한 교내에 있는 동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안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MI지부의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MI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에 대한 이슈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좀 더 쉽고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홍보를 하는 지부인데요. 저희 지부에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방금 이전에 말했듯이 동물지부와 함께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모금을 위한 팔찌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학 기간인데 저희 지부에서 모두가 각각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그리고 카드뉴스를 제작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제를 낸 다음에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면은 방학 동안에 제작했던 카드뉴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카드뉴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캠페인을 기획해서 고려대학교 학우들과 함께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잉크 카이스트 팀. 혼자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그린인 카이스트 징크에 소속되어 있는 1학년 무학과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 그 작년에 5기 대상 때 대상 PPT에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에도 여러 가지 색다른 활동과 주기적인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먼저 학술 활동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드엑스 징크 그리고 시설팀이나 다른 학교에 있는 연구원분들, 교수님분들과 하는 그 전문적 지식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다들 학기가 시작되면 MT에 가시잖아요. 근데 MT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종이컵 대신에 플라스틱컵을 사용한다든지 같은 소소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카포전 카이스트 포스텍 학생 대제전에서 저희가 업사이클링 응원수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업사이클링 응원수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응원수건으로 그 응원수건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좀 더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 문화제라는 것을 징크에서 기획하기로 하였는데요. 축제 전체 컨셉을 그린 캠퍼스로 잡아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뭐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큰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를 이용하여 생태 지도를 만든다든지 GPS를 이용하여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축제 기간 중에 모은 쓰레기를 그 축제 기간에 있는 부스에 있는 음식들과 물물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계단 프로젝트라고 계단을 좀 더 잘 오르게 하기 위해서 카톡 이모티콘이나 마음에 드는 글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다른 프로젝트는 이면지 프로젝트가 아직 덜 끝나서 그것을 마저 진행하고 징차나 페이스 포스팅이나 스쿨팜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이 그린유 인천대학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혜지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I Green U로 지었는데요. 인천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약자인 INU의 N을 그린의 G로 바꾼 이름으로써 인천의 그린 캠퍼스 또 푸른 대학이라는 뜻과 나와 너 사이의 푸르름을 만들자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천대학교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민수입니다. 먼저 제가 분명히 사전에 전화를 드려서 발표가 있냐고 세 번이나 여쭤봤는데 없다고 해주신 담당자분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PPT도 15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없다고 하셔서 안 가져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활동을 소개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하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학생들과 직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그런 학생들을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제 동기들하고 그린 캠퍼스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냐면 그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켜져 있는 불을 끄고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 아까 강연에서도 말하셨지만 그런 소소한 활동이 나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나가서 정말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생각할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학을 대학 운영에서 나오는 GHG가 차지하는 그런 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활동 플러스해서 저희 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그 시설과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 중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인벤토리를 구축해보자고 뜻을 모아서 두 번째 활동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구축 그 모토는 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인벤토리 구축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토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제 담당 교수님께서 또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툴을 잘 만들기만 한다면 뭐 에코시안이라는 회사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 연습용 인벤토리를 구축해서 2학기 동안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학교에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그 같이 하는 캠페인과는 좀 다르게 원래는 저희끼리 한번 뭉쳐서 인벤토리를 작성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그 카이스트 징크팀도 여러 가지 많이 대외적으로 학생들과도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게 많아서 좀 계획을 많이 수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2학기 때 뭐 저희 전공 환경인의 밤 때 발표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전팀 그 인천대학교 MC그리 팀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역시 인천대학교 환경공학 전공이 운영을 하고 있는 타디그레이드라는 그 환경 동아리에서 소속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동아리가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그 상대로 만든 동아리여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생 수가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9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오세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서도 한번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아까 지자체 뭐 초중고 학생들과도 뭐 콜라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다고 하셔서 그 9월 달에 인천에서 과학대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전공에서 나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도 인벤토리 구축을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잘 설명을 해서 한번 대외적인 활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목소리도 좋고 아주 뭐 앵커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KUGL 고려대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KUGL 고려대학교 팀입니다. 네, 저희는 저는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6기 8기 리더로 활동했고요. 네, 제가 그린캠퍼스를 방학에만 단발적으로 활동해서 학기 중에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 되게 아쉬웠는데 학기 중에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린캠퍼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활동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우선 에너지 절약 물품 나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단 먼저 관심을 갖고 그린캠퍼스 활동을 통해서 캠퍼스 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마련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 건물 화장실은 아닌데 중앙광장이라고 저기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화장실에 가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네. 화장실 휴지를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항상 휴지통이 넘치고 있는데 그 휴지 사용을 절약해서 나무가 잘리는 것도 줄이고 나무가 잘림으로써 CO2의 발생 CO2의 CO2 흡수원을 줄이지 말자 줄어드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로 활동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많은 활동이 있지만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잘 안 나서요. 네, 그리고 매 활동이 끝나기 전에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과 그린캠퍼스 에너지안전팀이 활동했던 내용 등을 포함해서 신문도 제작해서 중앙광장에서 배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KUGL이라는 팀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쿠글이 되는데요.
구글처럼 저희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저희는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활동할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먼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이고 계단 사용을 늘리자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측정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까 전에 중원대학교 팀의 발표를 듣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벤치마킹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저희가 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시쓰기 대회를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에 지하철 창문 같은 데나 아니면 SNS에 짧은 글쓰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즐거워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에너지 시쓰기가 이렇게 정형시가 아니고 자유시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고 우수작에 한해서 또는 좋은 작품들은 저희가 중앙광장에 전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고 하면은 또 참여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학교에서 생태계 지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에너지 지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디서 어떻게 에너지가 절약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중앙광장의 종합상황실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절약하고 있고요. 저기 이명박 라운지에서는 고려대역에서 사용되고 남은 폐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어서 알게 됐는데 다른 학생들도 손쉽게 그 기사를 접하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학교 내에 어느 장소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직접 생각해보고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제보를 받아서 지도에 추가하면은 또 다른 학생들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에너지 지도에 넣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에너지 절약 물품으로는 천연 가습기라고 해서 가습기는 원래 에너지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에어컨과 비슷하게. 아니, 비슷한가?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직포에 자연 증발하는 힘을 이용해서 천연 가습기를 직접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발표한 그 곽지영 학생은 저희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떠는 걸 보니까 참 그 합창부 부원이거든요. 그 수백 명 있는 데서 합창도 하는 사람이 몇 명도 되지 않는데 떠는 거 보니까 그린캠퍼스 업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비스퀴어드. 고려대 팀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스퀴어드 팀의 박현아입니다. 비스퀴어드 팀은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업사이클링해서 이제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업사이클링 브랜드인데요. 지금 현재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제작하는 학생들은 홍대 목조형 가구학과 학생들이 지금 제작자로 현재 있어요. 저희가 그 5월달에 있는 학교 축제에서 야구방망이 조각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런 캠페인 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중광 앞에서 했었는데 이러한 캠페인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고교 야구부에서 월 한 100개 정도의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계속 수거하고 있는데 SK 구단이랑 KT 구단하고도 계속 컨택해서 이제 그분들도 저희한테 야구방망이를 기증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KT의 이름이나 SK의 이름을 살려가지고 또 그쪽 구단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이디어스나 아니면은 크림슨 스토어에도 현재 입점이 돼 있는 상태고 다양한 입점처랑 연락을 하고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도 지금 연락 중에 있고요. 저희는 지금 브랜드 아이덴티티 상으로는 부러진 야구방망이만을 재료로 하고 있지만 뭐 아이스 하키 스틱이나 아니면은 찢어진 축구공이나 같은 다른 스포츠 용품이나 아니면 폐목재까지도 저희의 업사이클링 재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연전 때 역시 저희가 야구방망이의 응원 메시지를 적는 그런 다양한 캠페인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그린 연세대 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환경동아리 연그린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14학번 임성호 그리고 14학번 임나리입니다. 저희 두 명이 더 있는데 오늘 못 오셔서 저희 둘이서 발표를 할게요. 저희 연그린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동아리예요.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2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130년이 넘는 연세대학교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환경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무게 있는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캠퍼스 그린리더 6기에 참여해서는 저희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세 문고라는 건데요. 저희가 보면 학기 초마다 되게 중고 책 시장이 많이 열리는데 그게 좀 체계화가 안 돼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좀 책 찾기도 어렵고 또 버려지는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캠퍼스 안에서 좀 낭비가 환경 오염이 되고 낭비가 되는 걸 보면서 저희 동아리가 학생회와 연결을 해서 공식적인 중고책 장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Y색이라는 학교 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링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책 중고책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한 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면 손에 물이 묻잖아요. 근데 그거를 타월이나 뭐 드라이기로 말리다 보면 또 에너지 소비가 되고 또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돼서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 톡톡 화분이라는 걸 만들어서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 물을 조금만 줘도 되는 화분을 갖다 놓고 거기에 손을 털어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치향이란 건데 이거는 재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기라는 뜻으로 커피 찌꺼기를 텀블러나 이런 일회용 컵에 담아가지고 화장실에 설치해 놓으면 이게 친환경적으로 방향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캔버스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임나리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분리수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 학교는 1학년 신입생들이 전부 송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식은 물론이고 분리수거가 매우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학기 때는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기숙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때 환경동아리 회원이 가서 이제 또 학교와 연계해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2학기 때는 기숙사마다 분리수거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고요. 그것과 이어서 저희가 9월 달에 연고전이 있는데 이제 축제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이 있는데 연고제 크린 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한 2,000장 이상을 배포하고 그걸 이제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걸 다 수거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걸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체계화해서 그걸 좀
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도 그린 연세대 팀 그리닝.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리닝입니다. 일단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원조캠퍼스 이지윤, 홍가람, 김지연입니다. 일단 저희 그리닝은 환경공학부 내 환경활동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린캠퍼스라는 목표로 캠퍼스 내의 자원 및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을 앞장서 실천하며 실질적인 환경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세 가지 정도의 기획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반 제로 캠페인인데요. 먼저 잔반 제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원주 지속가능 협의회와 협찬을 받아 점심, 저녁 시간마다 저희가 피켓을 들고 학교 식당에 찾아가 홍보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학우분들이 버리는 잔반량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잔반을 남기지 않은 학우분들에게는 쿠폰에 도장을 찍어주는 형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잔반 제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도장을 찍은 학우분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1등에게는 뷔페 이용권, 2등에게는 자전거, 3등에게는 텀블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잔반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차후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그리닝 활동은 그 활동의 중점을 학생 참여에 두고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잔반 제로 캠페인과 더불어서 소소하게 이면지 활용, 엘리베이터 사용 줄이기, 종이컵 사용 줄이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더 많은 학생 참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획으로 SNS를 이용한 녹색 생활 릴레이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녹색 생활 릴레이 운동이란 그 요즘 페이스북에서 많이 인증하고 그 친구들을 태그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이를 이렇게 참고하여서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한 녹색 생활 모습을 찍어서 인증한 다음에 주변 친구들한테 계속 알리고 그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SNS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저희 활동 내역을 올리고 그 저희 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그 생활, 녹색 생활 등의 기준 같은 거 올리면서 학생들과 더 많은 소통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 기획안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환경 관련 기념회들을 기념을 해서 이제 캠페인 같은 걸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앞서서 SNS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면은 저희는 이제 이제 1학기에는 3월 22일에 세계 물의 날, 뭐 4월에 식목일, 4월 22일 지구의 날, 그리고 5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중점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해서 환경 관련된 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우분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알리는 그 행사를 했었고요. 이제 2학기에서는 이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이나 10월 18일에 산의 날 같은 그 환경 관련한 날에 대해서 이제 학우분들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심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지자체와 연관을 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자단 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원주의 곳곳에 이제 환경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가서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뭐 활동들을 체험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따로 이제 그 원주 내에서 원주 기후변화 협의회에서 대체적으로 내고 있는 마카롱이라는 잡지에 실질적으로 실려서 이제 저희 기사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면지에 대해서 이면지함을 이제 저번 학기에 그 각 층에 그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이면지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그 유도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개선하고
이제 다시 개선 방안을 이제 다 해서 이제 2학기 때도 또 다시 예,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원주 또 지자체 원주와 원주 지속 발전 협의회와 연합을 해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관련해서 이제 환경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발표를 아주 자신감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발표하기 전에 이번 1등상은 환경부 장관상이거든요. 환경부 장관상이고 또 여기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이사장상 또 그 회장상 또 다양한 상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상도 상당히 그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은 계획이지만 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한중일 그런 그 그린캠퍼스 네트워크 그 회의에 또 이렇게 그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고요. 또 지금 6기 그린 리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게 뭐 몇십 기까지 이 프로그램이 지속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그 나중에 그 사회인이 됐을 때 이런 그린 리더 과정에 참가했던 분들이 또 그 연합체를 만들어서 또 그런 그 큰 힘이 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가한 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또 선구자적인 그런 그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 충남대 에코. 네. 에고에고는 아니고 에코. 네, 에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번에 새롭게 제6기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중남대학교 재학 중인 정지영. 예,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막 동아리에 참여하고 막 학교에 포함돼가지고 막 활동하신 분, 굉장하신 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순전히 이 환경이 전공도 아니고 환경에 그냥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는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명 에코에코는 ECO, ECHO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해가지고 에코에코라고 정했는데요. 학우들에게 환경의식 함양과 확산을 위해서 저희의 노력이 하나의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런 뜻을 함양해서 이런 팀명을 지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학우분들의 관심과 그 인식 변화와 실천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계획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학우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 내부나 대학교에 관련된 대학로나 이렇게 관련된 환경 이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SNS상의 카드 뉴스를 활용해서 포스팅을 할 예정인데요. 이는 활용 방도가 굉장히 넓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의 에너지 소비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를 줄일 수 있는 그 방안들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거를 카드 뉴스로 SNS상에 게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그린 리더 양성을 위해서 대전에 위치한 초중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환경을 주제로 한 기초적인 교육 그리고 강연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우고자 환경 관련 기관 그리고서 대전에 다른 연구소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저희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캠퍼스 내 각종 이벤트를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카페나 편의점 그리고 도서관 등에서 여러 장소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방안들을 실천을 한 후에 SNS상으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인증을 하면은 저희가 어떠한 소정의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학기에 축제가 있는데 이때 그 부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데랑 연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거는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거의 모토로 하나가 모여가지고 전체를 이루듯이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분들이 학우분들이 노력을 하여금 하나하나의 인식의 변화로 전체를 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홍보품 그 수건 그리고 그 단체 티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친환경 소재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저렴하다 좀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상당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그린 리더 양성 과정에 좀 신경을 써서 옷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그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 챌린저 중원대 팀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까 발표했던 중원대학교 그린 리더 3C팀입니다. 일단 저희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여기가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덥지는 않아 좋은데 이게 환경을 보호하자는 워크숍인데 좀 춥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는 아까 소개했듯이 챌린지, 체인지 그리고 찬스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시리 캠페인이나 그린워킹 같은 크다면 큰 행사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 같은 소소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북 괴산에서는 그런 환경 실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빈 데서부터 소소한 활동으로 이제 빈 곳을 채워나가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이나 나와서 뭐 큰 거 이렇게 발표할 줄 알았더니 간단하군요. 다음은 그 코코넛이라는 한국해양대인데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에서 올라온 한국해양대 그린캠퍼스 홍보대사팀 코코넛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역할은 저희 한국해양대에서 일어나는 개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네, 저희가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행사를 이제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저희 학교에 정기적으로 그 그린캠퍼스 투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학교를 대표하여서 그 학교 내에 있는 그 저탄소 시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팀인데요. 그린 그로스 프로 한국해양대.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그린 그로스 프로 팀의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그린 리더라는 팀이 많은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활동의 중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저희가 구상 중인 활동을 조금 더 문화로서 저희 학교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이고요. 저희 첫 번째 활동으로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학교는 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버스가 되게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고 자전거 거치대
개선과 그 다음에 저희가 자전거 학생들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자전거의 경정비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책 리사이클링해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3월 달에 9월 달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개강 초에 보면 버려지는 책들이나 보면 이제 사물함에 이제 필요성을 상실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로부터 이제 기증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책꽂이 이제 선반에 설치해서 거기에 꽂아 넣어서 이제 또 학생들도 이제 책 구매할 때 또 많이 비싸서 이제 힘든데 이제 그런 필요한 책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책들을 다시 필요성을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한국해양대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한국해양대학은 그 부산 그 태종대 쪽에 있는데요. 그 섬입니다, 섬. 근데 예, 육지하고 이제 지금은 연결되어 있고 바닷가를 이렇게 두고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대와 연대 뭐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항공대와 또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는 상당히 그 명문대학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도 한두 번인가 가봤는데 상당히 좀 아름다운 그 캠퍼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모든 스케줄을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박물관하고 종합상황실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 뭐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면 짐을 일단 싸들고 박물관 견학과 또 종합상황실 끝나면 바로 귀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마무리로 우리 지금 그 협의회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는 내용들을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고 우리 환경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러한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결과들을 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셔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상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좋은 수상의 영예를 또 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사장님 뭐 말씀하시게요.